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그지? 목적의 무선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그지? 있는데, 여러분, 그지? 거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인데, 그지? 법률행위에서는 첫째 의의, 그지?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요건, 요건은 우리 뭐 빼먹고, 네 번째 뭐 목적인데, 목적 몇 개 있다? 목적, 네 개. 아까 우리 책 순서대로 하면 요거는 무슨 법, 적법. 그 다음 뭐 확정. 그지? 뭐 확정, 적법. 확정. 확정에서는 법률행위 뭐 해석.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 다음 뭐 적법. 적법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세 개 무슨 별? 구별.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세 번째 뭐? 가능. 가능에서는 뭐? 불능. 불능에는 두 개. 무슨적?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몇 개? 두 개. 후발적 몇 개? 두 개. 원시적은 뭐? 전부. 전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일부 원시적 불능,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수량 부족, 그지?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 이거 뭐? 이행 불능, 이중매매.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이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지? 요건 이행 불능. 요렇게 기억하면 되네. 이행 불능,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요 사회적 타당성 몇 개? 두 개. 몇 조? 103조와 104조에 해당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유효하려면은 몇 조? 103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그지? 여기서 이제 뭐가 구별되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강행규정, 효력규정,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은 뭐 절대 무효다.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그 다음에 요 103조에 해당하면은 역시 무슨 무효? 절대 무효다. 이게. 근데 여러분, 강행규정과 103조는 분명히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한다. 그러면 요 강행규정은 어떨 때 강행규정이냐면은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걸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 이런 말 쓰고,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03조는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면 무조건 103조로 한다. 이게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령 중에 여러분 선량 풍속 기타 사유 질서를 위반한 거 하면 103조다, 103조 아니다? 103조 아니다. 법령 중에 하면 강행 규정이다, 그거.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유 질서를 위반한 내용 하면 이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고, 법령에 뭐 없는 사항으로 선량풍속해야 몇 조? 103조. 아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제 어렵게 나오면 그런 거 이제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잘 내는데, 법령 중에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 하면 이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 법령에 뭐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금방 보내놓어.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선량 풍속 기타 사유 질서 하면 몇 조? 103.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세 개.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유 질서 하면 무슨 규정? 강인 규정.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유의 질서와 관계 없는 사항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선량 풍속 기타 사유의 질서 하면 몇 조? 103조. 이렇게 간다고. 법령에 있으면 103조 1항이다? 아니다. 법령에 있는데 무효? 몇 조? 무슨 규정? 강인 규정.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고 있다? 103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구분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강인 규정은 일반 원칙, 아, 개별 규정. 요거는 무슨 원칙? 일반 원칙에 한 무효. 무슨 원칙? 일반 원칙에 의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03조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103조에 해당하는 거? 뭐? 범죄행위. 무슨 행위? 범죄행위와 관계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 다음 불륜. 불륜관계 지속. 대가로 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지속하는 대가로 금품. 지급 하면은 이건 뭐? 무효. 그럼 불륜관계 종료하면서 금품 지급 그대로 뭐 유효 그지 뭐 그런 거 기억돼야 되고 그지 범죄 그 다음에 뭐 사형행위 그지 사형행위는 이거 뭐 도박 그지 그 다음에 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여러분 이것도 몇 조 몇 조? 103조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유일한 재산 줬다.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책 안 보면 그지? 여러분 11페이지 밑에 여러분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충당 약정은 103조에 한 뭐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하는 행위와 선의의 제3자가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게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요거 한번 보면 여러분 갑과 을이 고돌이 쳤다. 고돌이 쳐가지고 을이 500 잃었다 말이. 을이 얼마 잃었다? 500. 자,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못 돌려받는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가야 되노?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원칙 반환 청구 안 된다. 그지? 국가. 근데 예외 불법 원인이 누구 있는 경우 수익자 있는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잃었다 줄 필요 없다. 돈 대신에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해 줬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자,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로 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맞습니까? 에이, 일단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그지? 근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내가 돈 없고 우리 집 팔면 줄게. 내 대신 너가 팔아줘. 요거 야, 내 대신 너가 팔아줘. 무슨 권 수여?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갑이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유효. 그럼 그 처분행위가 그 돈을 500만 원 도박 채권에 충당했다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초과하는 거는 부당이득으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것 같이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는 그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때에 하나여 무효. 자, 꼭 기억한 동기의 불법.
그냥 동기는 마음속으로 맞먹는 거다. 동기의 불법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 다음에 그 3번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뭐 매매계약상 명목상 매매대금 실제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한 거 이거 다운 계약서지. 다운 계약서는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건 단속 규정으로서 그대로 마다 유효 세금이니까 그러면 할 수 없고 이거는 꼭 기억한다. 실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고 실제로 합의한 대로 그대로 마다 유효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다운 계약서는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지. 근데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대로 마다 유효.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은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 다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 과다한 양도소득이 실제로 부과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가? 되겠습니까? 자, 자기들끼리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기억.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5번에 반가로 2번인데, 그지? 여러분, 고율의 이자. 뭐 이자? 고율의 이자 하면은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과 함께 이자 약정하는 경우 양쪽 당사 경제적 차이로 인한 그 이율이 사회 통념상 한도를 초과하여 현재의 고율로 정해졌다면 뭐로 정해졌다면 고율 그 초과한 부분의 이자 약정 그 줄치입니다. 뭐 초과한 부분의 이자 약정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그런 경우 찾아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대주가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불법 원인이 수익자인 누구에게만 있거나 대주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 뭐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차주는 이자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것이요. 그 다음 불법 원인 급여 몇 조? 103조. 그런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불법원인 급여 해가지고 아까 있죠 불륜 줬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또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잃었다 500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갑이 안 주니까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땅에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네 개. 다시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하나 더 얼집 주위에 모두 뿌려놓고 휘발유 그래서 줬다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 어떤 거냐면 그게 지금 가로 2번 불법원인 급여에서 원래는 불법원인 급여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못 찾아오지.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양쪽 그지? 근데 도박자금의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나거나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망한 경우 양도한 경우는 아까 또 유일한 재산을 줬을 때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누구?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고도리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양쪽. 그럼 원래는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근데 아까 휘발유의 경우에는 뭐의 경우? 휘발유의 경우는 급여자도 잘못이 있지만 누구의 잘못이? 수익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유일한 재산 줬을 때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가가 뭐 국민을 똥꼬지로 만들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해 막 그런 것 참고적으로.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 도박 채무로 뭐
여러분 등계 줬거나 이미 줘버린 경우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근데 종국적 처분행위인데 아직 넘어가지 않은 건 저당권 설정했거나 가등계인 경우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1번. 급여란 종국적 처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여 금전을 교부했거나 이미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는 반환 청구하거나 말소 청구할 수 없지만 도박 채무 담보를 위해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런 경우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양도 담보로 넘어갔을 때는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막 기억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또 잘 내는 게 요 또 잘 내는 게 여러분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에 그걸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했다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103조 2단이다? 아니다. 거기는 아까 불법적으로 비자금은 103조지만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에서 훔쳐가지고 도둑놈이 어디에 와가지고 세종시에 와가지고 은행에 뭐 했다? 예금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 거. 되겠습니까?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그지? 뭐,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뭐, 103조 나오면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고. 자, 근데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매매. 짱짱짱. 요거 시험, 103조 나왔다? 무슨 매매를 가지고 낸다?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지? 자, 이중매매인데,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자, 을하고 매매했다. 일단은 뭐다? 유효. 자,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계약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자? 빨리 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을은 계약을 뭐하면서 빨리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나머지 급부도 이행하면서 전보나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고까지 끝. 맞습니까? 예. 그럼 요,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외워야 된다니요? 어떻게 해야지? 외워야지. 다시 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자, 그거 하고, 또 요. 갑의 집을 잘 봐라.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하고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갑이 무슨 금까지 받았다? 잔금까지 받고 갑이 됐습니까? 잔금까지 받았을 때는 이 의무가 있대. 이때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누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등계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있는데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뭐라 노? 배맹이 미친다. 무슨 행위? 배맹이. 그래서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걸 무슨 행위란다? 배맹이. 그지? 아이 천세한테 배웠는데 배맹이를 모르고 이러면 미치는 거지. 아까 무슨 금까지 받았다? 잔금. 무슨 금? 잔금. 뭐 의무가 있다. 누가에게? 을에게 등계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행위하는 걸 무슨 행위란다? 배맹이. 그럼 배맹이는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걸 무슨 행위? 배맹이. 하는데 그 배맹이를 됐습니까? 요 매도인의 배맹이를 누가? 제2매수인이 알고 있다. 여기로 간다. 알고 있다 하면 어디로 간다? 이중매매로 가고 그 배맹이와 함께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꼬시는 것 뭐하여? 교사하여. 해야 몇 조 무효로 간다? 103조 무효. 자, 이중매매가 103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노? 요건. 무슨 건? 요건. 몇 가지 요건? 두 가지.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맹이와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럼 매도인은 뭐, 무슨 행위가 있어도
배맹이가 있어도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하지 않았다면 적극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열로 간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요 적극 가담 이렇게 했을 때는 103조 무효,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등기도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이 소유자지만 만약 어리없다며 말소 청구 못하잖아요. 몇조 때문에 746조.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누구하고 똑같네? 첩.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여기는 어리 있다. 여기는 어리 있다고. 아까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무효지만 그래서 103조 104조를 특이한 무효로 한다. 이게 했잖아요.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했는데, 옛날인 걸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은 옛날이고 오늘은 오늘부터 하면 안 되고, 옛날을 자꾸 오늘 하면서 옛날을 기억해야 그게 옛날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옛날은 옛날이고 오늘 옛날에 뭐 했는데, 아유 뭐 그 한 개도 생각 안 나. 이러면 안 된대. 이게 여러분은 또 문제 풀이할 때는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옛날은 옛날이고 오늘 문제는 문제만 푸는 거야. 이러면 안 된대. 이게 그러면 옛날 이때까지 6개월 동안 공부한 게 완전히 이게 뭐 할 일 없이 그냥 헛질인 거나 마찬가지예. 무슨 질? 헛질. 여러분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이 있거든. 헛제사밥. 원래 제사밥이 그러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싫어하지만 교회 안 다니고 하면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제사 지내고 그 고기나 이런 거 음식 먹으면 맛있거든. 옛날에는 맛있다고. 그래서 저 여러분 안동에 가면은 무슨 동? 안동. 그지? 뭐 정신의 수도 안동 이러잖아요. 저는 안동하고 관계 없는데 안동에 가면 그 제기를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 제기에다가 음식을 준다고. 식당에 가면 그걸 일명 무슨 제사밥? 헛제사밥. 이렇게 해서 그 안동의 그 명물 중에 한 개다. 이게 식당에 가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그건 종교하고 떠나가지고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준다고. 옛날에 제사 지내고 그 이웃하고 나눠 먹는 것처럼 딱 준. 그걸 무슨 제사밥? 헛제사밥.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그 판도 유명하다. 이게 막 이게 음식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제기에다가 얹어갖고 이게 딱 준다고. 안동 사는 사람은 아는데 그냥 혹시나 안동 놀러 가면 그 헛제사밥이 유명한 그 식당이다. 그 한 몇 군데가 있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동에서만 그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싫어하겠지 뭐 하는데. 그냥 종교를 떠나가지고, 그 이제 하나의 그 문화적인 그로 이제 식당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또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면 거기 가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뭐 어릴 때 생각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공부한 걸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네. 옛날 공부는 공부고 지금은 오늘부터 아니야. 공부를 해야 그게 옛날 걸 연결시켜야 옛날에 공부한 게 그게 시간 투자한 게 있지. 항상 여러분은 뭐 옛날은 옛날이고 오늘부터 오늘 아니다. 옛날 거. 그래서 어쨌든 요거 배맹이와 적극 가담해야 이건 뭐 무효.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뭐 무효. 항상 누가 소유자 하면 등기를 기준하잖아요. 그지?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근데 갑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기. 말수 746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노? 첩. 첩한테는 뭐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불륜으로 등기해줬다? 무효지만 103조 무효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첩. 또 끝내면서 준 경우는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니 아무나 못 하잖아요. 걸리면 무슨 사발라니까 쭉 사발이 이게 그죠? 예. 뭐 해? 근데 여러분 그죠? 저는 이게 그 경상도잖아요. 경상도는 부산 여자들은
여러분, 그 부산 여자가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아니, 남편이 만약 바람 피다가 와서 걸렸다. 예? 그러면 여러분, 서울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막 해갖고 왜 피었어? 뭐 이유가 뭐야? 이유를 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유는 안 한다. 말이 많으면은. 근데 부산 여자는 아무 말 안 한다. 어? 막 변명하면 아무 말 하지 마. 앞장서. 한마디 딱 한다. 뭐 써? 앞장서. 아예 변명하면 아예 안 듣고 싶어. 그냥 앞장서. 그래서 걸렸다. 뭐? 끝. 바로 끝장나는 거지. 그게 무슨 거지. 근데 막 이렇게 막 서울 여자나 안 가면 저기 광주에 이런 그 여자분들은 막 이야기 하잖아. 뭐 때문에 해서, 뭐 때문에 이유를 대. 어? 내가 뭐 그 여자보다 못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이 많으면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말이 없으면 무섭대, 그게. 꼼꼼하고 걸렸다? 뭐 써? 가서 찍어, 그죠? 뭐 찍어? 도장 찍어, 그지? 그게 무슨 거지? 그래서 절대로 저는 안 핍니다. 걸리면 무슨 사말라니까. 그냥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다. 잔금까지 받고 의무. 그럼 등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약 체결했다. 무슨 행위? 배맹이. 배맹이를 무슨 것까담? 첫 것까담. 하면 뭐, 계약 무효. 계약 무효면 등기도 뭐? 무효. 누가 소유자냐 하면 당장 등기를 기준하죠. 누가 소유자? 갑. 근데, 예를 들면, 을이 없다면 못 찾아오니까. 갑이 못 찾아오니까, 말소 청구 못 하니까, 몇 조 때문에? 746조 때문에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 대표적인 게 누구 있다? 첩. 그러나 여기는 을이 되게, 을이 무슨 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잔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무슨 건, 처분권. 그래서, 을은 갑을 모하여 대회하여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절대 무효니까 끝까지 찾는다. 정한테 갔다 하더라도, 정이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어? 소유권 취득 못한다. 무효. 그래서 을은 갑을 모하여 대회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뭐, 부동산 같으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을이 갑을 모하여 대회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고, 써버리고 없는 물건이다. 써버리고 없는 물건이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그런 경우는 또 못 찾아오는 경우는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금방 뭐랬노?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어? 못 찾아오는 경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어른 갑을 모아요. 대회에서 절대로 직접 안 된다. 근데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의의 정도 누가 찾아오노? 어른 갑을 모아여 대회할 선의의 정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이렇게 제3자가 취득 못하면 무조건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일단은 어른 갑에게 무슨 죄, 해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 뭐, 해, 악일 때도 해제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낸다. 그거. 요거 가지고 낸다. 요즘은.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갑이 병에게 처분하는 게 을을 속이면서 손해를 발생해. 그게, 어? 채권자 취소권. 406조 채권자 취소권.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을이 병에게 처분하는 게 을을 갑이 병에게 처분하는 게 을을 속이는 무슨 행위? 속이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무슨 행위? 사행위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설사 갑이 병에게 처분하는 게 을을 속이는 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을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걸 피보증권리라고 하는데, 피보증권리가 금전 채권해야 되거든. 근데 을이 받을 게 지금 물건입니까? 돈입니까? 물건이지. 그래서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한대. 예. 무슨 채권이라야 채권자 취소권 행사 할 수 있다. 금전 채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건 예우 놓는다.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 빨리 병. 103조 이중매매는 어리 무슨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그렇게 누구한테 가가 선의의 제3자에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무슨가지 찾아온다. 끝까지. 그치? 자 갑니다. 이중매매 간다.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서는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병과 이중으로 매매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 여기까지 딱 하면 뒤에 보지 말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하고 다시 갑이 병에게 이중 매매하고 등기해줬다. 그럼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 아무런 말이 없어. 이거 가지고 풀으라고. 여러분 막 머릿속에서 여러분 상상하고 하지 말고 있는 보이는 그대로 하면은 누가 소유자? 병. 이에 관해서 법률관계.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하고 유효하고 특히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고 이중매매해서 아까 했죠. 제2매수인 병이 단순히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 경우 을은 누굽니까?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 책임을 물어 선택적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하거나 아까 나머지 돈 주고 아까 전보라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나 매도인 갑의 배명의 제2매수인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래서 103조 이중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 몇 가지 요건 갖춰야 되노? 두 가지. 됐습니까? 매도인의 무슨 행위와 배명이와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면 103조 위반으로 뭐? 무효. 그럼 자 등기했는데 무효인데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 갑은 몇 조 때문에? 746조 때문에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됐습니까? 예. 위반해서 무효인데 이 경우 갑은 746조에 따라 병에게 말수 청구할 수 없고 그까지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누구하고 똑같다? 첩. 그치? 근데 얻고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 나왔네. 누가? 을은 채권자 무슨 권으로? 대위권으로 을의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한 뒤 이어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병이 자 103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병. 병이 갑의 배명에 무슨 것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 끊고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103조 위반으로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병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 정의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의 소유권 취득 못하면 정은 병에게 무슨 책임 꼭 기억해야 된다? 제3자가 무조건 취득 못하면 무조건 앞 계약 당사자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치? 선일지라도 그러면 병은 아야 정은 병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만약에 정이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꼭 해야 된다. 그다음 4번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 끊고 갑과 병은 만약에 아까 저 을이 찾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찾아오면은 갑과 병에게 공동 불법행위 을에게 불법행위한 것이므로 을과 을은 갑과 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5번 갑과 병의 매매가 사행위야 해도 을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 채권자 취소권은 을이 아까 행사할 게 무슨 채권이라야 금전 채권해야 되는데 어른이 지금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103조. 103조는 요 이중매매 가지고 잘 낸다. 여러분 몇 점 받으면 되노? 70점.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3조고 104조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한 거 뭐 했노? 자, 대봐라. 법률행위, 그지? 법률행위 하면 준법률행위 나와야 되고, 준법률행위 하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무슨 채거, 의채거, 관통성, 그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무슨 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지? 그 다음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뭐, 계약, 뭐, 업무부담행위, 그지? 맞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뭐, 처분행위라는데, 물권행위보다 준물권행위 몇 개 있노? 세 개. 자꾸 해야 된다. 그 행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여러분, 103조하고 강행규정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강행규정은 법에, 법령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법령에 규정이 없지만 선량풍속하면 몇 조? 103조. 그지? 그 다음 또 제3자가 무조건 권리 취득 못하면 제3자는 무조건 앞계약 당사자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뭘지라 또? 악일지라 또?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무슨 배상 없고? 손. 선의인데 취득 못한 경우는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 누가?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합격해. 선생님 문제 유형이 이상해. 그는 선생이 잘못했거나 배운 사람이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한 개다. 선생님 문제 유형이 이상해. 문제 유형은 똑같다. 내가 이제 막 그게 막 무슨 벌이 하다 보니까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공정? 불공정. 104조. 104조는 뭐, 경솔, 공방, 무혐으로 인하여 현재의 공절 이런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일단, 요 104조를, 여러분 103조를 뭐라고 하노? 그렇지. 반사위 질생이 또? 아니, 그거는 법조문이고, 제목을 뭐라 하냐고. 내 머리 가지고 하지 말아야 반사회 질서행위 또 공사양속 위반행위 다시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사양 기본은 외워야 된대. 기본은 외워야 이게 쭉쭉쭉 된다. 다시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사양속 위반행위 다시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사양속 위반행위 됐습니까? 그 다음 103조가 나오면 몇 조가 나와야 되노? 746조. 원칙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줬다 못 돌려받는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못 돌려받는다. 원칙. 근데 뭐 불법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만 있거나 아까 뭐 휘발유 이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맞습니까? 예. 이중매매는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갑을 갑병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 병. 103조 이중매매는 누가? 어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오는데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선의의 정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누가 찾아온다? 어리. 그치? 그렇지. 외우는 거니까 그런 거. 꼭 그대로 온다고는 이중매매하고는. 그 다음에 아까 고유로 이자하면 초과한 부분만 몇 조 무효? 103조. 다운 계약서는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누가 부담하기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몇 조? 103조. 그지? 그 다음에 허위의 증언하고 돈 받으면 103조. 진실한 증언하고 통상 여비에 해당하는 용인되는 수준의 여비를 받았다. 그대로 뭐 유효. 근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뭐 초과하면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자꾸 해 놓고 그지? 그다음에 아까 저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언행하기 위한 임치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허가 임치행위,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맞습니까? 예. 무허가 건물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임대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 유효고.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그런 것들 많지. 그치? 자, 그럼 103조를 아까 뭐라고 그랬노?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생성 위반행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가노? 746.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꾸 기본 베이스부터 깔아야 된다. 베이스 확실하게 깔아놓고 이제 하는 거지. 뭐 해야지? 합격해야지. 그리고 또 맞다 외워야지. 외우고 합격해야지. 그런 생각을 조금만, 용어를 조금 써야 된다. 저기 다리 쇼다리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육상 리레이 잘했습니다. 왜냐면 딱 그거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보다 용을 좀 더 쓰면 된다. 용을 더 쓰면은 괜찮은데 용을 똑같이 쓰면은 다른 사람을 못 이기거든. 이기는 방법은 뭐를 좀 더 쓰면 된다. 용을 조금 더 쓰면 된다.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을 때는 조금씩 하면 된다. 이게 하기 싫을 때는 저도 어떤데. 이런 뭐 모의고사 만들어라 이러면 40개 하기 싫거든. 그럼 오늘 3개, 내일 3개, 모레 3개 하다 보면 한 20개만 되면 20개는 금방 되거든. 근데 처음에 40개 막 한다 집에서 앉아서 하잖아요. 하기 싫다. 10개도 하기 싫어. 오늘 5개, 내일 5개, 모레 5개, 한 3일 좀 지나면 15개만 되잖아요. 그러면 아 25개만 하면 되네. 그러면 40개 금방 간다 이게. 그럼 처음부터 40개 하려면 버거워서 하기 싫다. 그럼 계속 놀고 있다가 내일 모레까지 뭐 내세요 이러는데 아 이게 하기 싫거든. 그럼 막 내일 모레 되려면 엄청나게 버겁다. 근데 미리 오늘 몇 개? 5개. 내일 5개, 모레 5개 하면 금방 된다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매일 조금씩 하여튼 무조건 안 가면 책 껍데기라도 보고 봐야 된다 매일. 근데 책 딱 민법 오늘 배우고 그지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왔다 이게 처음 왔다 이지. 책 처박아놓고 가슴 찌리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이야기하면 띵한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103조. 자, 104조. 몇 조? 104. 103조를 아까 반사회 질서행위, 공생성 위반행위 이렇게 하는데,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 이런. 됐습니까? 무슨 공정?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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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거 어디에?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가족법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재산법 중에 요 적용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불공, 재산법에 빨리 적용 안 되는 거. 아까처럼 하는 거. 아까처럼 하는 거 한번 해봐라. 네 개. 무상, 편모, 경매, 정여. 불공정 없는 거 빨리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력 굉장히 잘 나온다. 불공정 자꾸 해라. 불공정 그러면 불공정 없는 거 재산법 중에 불공정 없는 거 빨리 뭐 무상 따라와야지.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력에서는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제일 중요하지.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력은 104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적용되는 거로 됐습니까? 적용되는 거로 뭐 되는 걸로? 적용되는 걸로는 아까 뭐 단독이 적용된다. 무슨 행위? 단독이. 그럼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서 아까 포기 그지? 외상대금 채권의 포기. 외상대금 채권의 포기와 채무 면제.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요거. 그럼 또 적용되는 거 어떤 게 있노? 우리, 아까 했죠? 무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아, 선생 옛날에 공부한 것 같아. 생각 약간 나. 이거 돼야 된다.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무행위 전환. 무행위의 전환. 요거 잘 나오죠. 중요하죠.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죠. 저번에 이게 뭘 가지고 예를 들었노? 4분의 1로 팔았다. 뭐 받고 팔았다? 4분. 몇 배? 4배 했잖아요. 누구 집을? 갑의 집을 누가에게? 을에게. 됐습니까? 몇 배? 4배. 자, 이렇게 가면 이제 법조문 들어가는데, 경솔, 궁박, 무경험, 어로 인하여, 두 번째, 뭐, 현저히, 뭐,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뭐를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공정. 요 몇 배 이상 공정을 잃어야? 네 배. 8배는, 근데 뭐 하여튼 네 배인데 확실한 네 배는 아닌데, 그지? 뭐 다섯 배도 되고 세 배도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지? 근데 여기서 네 배는 내가 돈을 받고 살 때는 몇 분의, 몇 배를 주고? 네 배. 팔 때는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우리 요가 했잖아요. 그지? 하고, 근데 민법,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럼 자,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고 하면은, 주관적인 요건, 경솔, 공방, 무기험, 셋 중에 한 개가 필요한데, 요 주관적인 요건은, 주관적인 요건은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빨리, 셋 중 몇 개, 하나. 이걸 이제 객관적인 요건인데,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현재의 공절,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 당연히 있는 것을 추정한다 하면은, 요거 있는 거로 본다 하면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 경솔, 공방, 무겸이 있는 거로 보지 않는다. 이건 경솔은 알죠? 경은 뭐고, 가벼울 경, 경솔하게, 공박은 뭐, 궁지, 콘에 몰리는 거, 곤란한 처지, 무경험. 그럼 요거는 궁박은, 요거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고,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뭐, 무경험. 무슨 통? 무슨 통?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뭐, 무경험. 지금 됐습니까? 요, 하고, 셋 중에 한 개에 해당하면서 몇 배? 네 배. 네. 판례는, 아니, 법조문에는 이 두 개만 있지만, 판례는 한 개 더 요구한다, 이게. 판례는 무슨 방위?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뭐,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고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세계관을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추정되는 건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일이 어떻게 입증 됐습니까?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이런 백사조 하면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고,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일일이 입증.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 무슨 입증? 일일. 그럼 요거는 예를 들면 요 갑이 4분의 1 이하로 팔았다만, 예? 어떻게? 경솔, 궁박, 무경험,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 그럼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이 하면은 무효. 그럼 4분의 1 받고 등기해 줬단 말이지. 그럼 무효니까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갑은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리 병에 이미 말소하기 전에 이미 선의 병한테 가서도 선악불문하고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갑은 뭐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이때 병은 만약에 취득 못하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이렇게 찾아오는데, 하기 위해서는 갑이 셋 중에 한 개에 몇 배? 4분의 1, 적게 받고 등겨줬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이. 그래서 요 상대방이 효자가 무슨 빵 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딜파는 사실을 알면서 이득을 취득하는 인식하에 자기가 이전 받았어요. 그래야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근데, 근데 이 104조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규정? 예시 규정. 예시 규정이라는 말은, 벤다이어 하면 이게 103조고, 이 안에 몇 조가 있다? 104조가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104조가 되면은 몇 조로 가노? 빨리 103조. 103조가 되면은 빨리 746조인데.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이.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 하면 상대방만 나쁜 놈으로 본다. 그래서 의 예화가 되어서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예외. 불법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만 있는 경우, 여기서는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빨리.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 뭐, 끝까지.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만 나쁜 놈. 근데, 그래서, 여러분, 746조는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뭐를 주지 않겠다, 도움을.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나쁜 놈, 빨리. 상대방. 그래서, 여기서는 됐습니다. 그래서 103 하면 머릿속에 특이한 무효. 103 하면 뭔 무효? 특이한 무효.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직? 무슨 직? 오, 직 누구? 급여자 간만이. 급여자만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를 뭐하면서 주장하면서 뭐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됐습니까?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여기에 누가 오면 안 되냐면은 당사자가 오면 안 된다.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하면 OX? X, 그지?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래서 오직 갑만이 무효를 줘요. 그럼 또, 만약에 그러면 갑은 끝까지 찾아온다. 그럼 자기 받은 돈은 줄 필요 없다. 줄 필요 없다고. 그럼 누구도 얼도 돌려달라 할 수? 와 103조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 빨리 746조.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래서 갑은 받은 돈 돌려줄 필요도 없고 얼도 자기가 준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근데 갑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구조가 그렇다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한다. 그 당사자는 나오면 안 되고 누구?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꼭 기억한다. 짱짱짱.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했을 때는 경솔 공방 무경 몇 배? 네 배. 한데 만약에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다. 대리인 4분의 1 이하 상대방. 주관적 요건 경솔 궁박 무경. 궁박은 누구를 기원하고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 대리인. 무슨 대? 경무대 무슨 궁? 봉궁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는데 그 14페이지에 여러분 객관적인 요건은 뭐고 아까 객관적인 요건은 객관적 요건은 아까 무슨 균형? 불균형. 몇 배? 네 배.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은 급부와, 방가로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재의 무슨 균형? 불공정. 그걸 무슨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불균형은 언제를 균형하냐면은 2번. 무슨 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무슨 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무조건 행위시. 무슨 시? 행위시. 그럼 주관적인 요건 급여자의 궁박 경솔 무경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뭐 악의가 필요하다. 자, 요것도 언제를 기준한다? 행위시. 무슨 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궁박 경솔 무경도 언제를 기준한다? 행위시. 행위 당시. 그 다음 궁박 경솔 무경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몇 개 중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 일부만 구비되어도 충분하고, 궁박은 경제적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대리인의 경우는 궁박은 누구를 기원하고,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원한다? 대리인.
입증 책임 아까 전부 다 누가? 급여자. 갑이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객관적인 요건 몇 배? 네 배. 우리끼리 네 배인데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있으면 주관적인 경솔 공방 무혐의 있다고 추정하면은 주관적인 요건은 입증할 필요 없는데 네 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 당연히 있는 거로 보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함으로 무효를 주장한 자가 주장하는 급여자가 뭐 무슨 일이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주관적인 요건 몇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 현재의 불균형, 객관적인 요건 모두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과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무효.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때는 불법원인 급여 누구한테만 상대방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서 급여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다시 누구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자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 아까 수익자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목적부동산 이미 제3자에 이전된 경우도 제3자가 설령 뭘 할지라도 선의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로서 추인할 수 없고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전환 그 두 개는 적용된다. 아까 무효의 전환 그럼 여기서 무효의 전환은 여러분 만약에 갑이 찾아오려고 하니까 어리 미안해 어리 뭐해? 내가 네 배 다 줄게. 네 배 다 줄 테니까 너 내한테 어차피 너 팔려고 마무리해라 하니까 갑이 무슨 K? 오케이 하면 언제부터? 처음 계약 때부터요. 그때부터 아니다 이거는. 소급해서다. 무행위 전환은 뭐해서? 소급해서 계약 시부터요. 되겠습니까?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은 뭐해서? 소급해서 처음 계약 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103, 104 나오면 추인 추정 없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 다음 적용범위 불공정 법률에 관한 104조는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공부한 상태에서 외상 대금 채권을 뭐 포기 면제하는 경우 같은 단독행위는 적용하나 정녀 같은 무상의 편무 계약과 경매에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의사표시 조금 더 하고 마칩니다.